이 시간에도 하정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정판이라는 것은 줄골의 형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하정판을 설치할 그 장소가 되지 않고 또 하정판은 이 불을 고르는 그런 그 구조와 기능이기 때문에 줄골에와 같이 여러 고래가 있는 그런 곳은 어느 쪽으로 불이 많이 갈 줄, 그거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튼 고래로 놓을 경우에는 악어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서 추위를 식히고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배연구가 있기 때문에 배연구의 마지막 그 부분에 화정판을 설치하면은 방이 자기 마음대로 좌측을 따숩게 하려면은 우측에 화정판을 내리고 또 좌측을 뜨시게 하려면 우측의 배연노 마지막에 화정판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화정판의 구격 모형은 대충 이렇습니다. 악어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서 충분한 추결과 머물기를 마친 뒤에는 계속 밀리 들어오는 하열에 의해서 밀려서 먼저 들어온 것은 조금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알로 가라앉아가지고 이 주류뚝 뒤끝자 주류뚝 뒤로 이렇게 배인이 돼가 이렇게 가게 될 때, 여기에 화정판의 불을 고를 수 있는 그 블록을 두 개를 미리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을 구두를 다 놓고 미장을 한 뒤에 불을 지펴서 이쪽을 떠시면은 이쪽으로 이쪽 블록에다가 화정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불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화정판과 그 불의 원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예, 같은 높이, 이 끝은 똑같은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불이 들어오는 부분 좌측에 구둘장을 두 장을 내립니다. 여기는 한 장을 내리고요. 두 장을 내리면은 그한장 높이만큼 뜨신 열기가 진행하지 못하고 불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뜨거운 열기는 여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구둘장 높이만큼 머물고 그 아래에 있는 열청은 이렇게 다시 연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구둘장이 한 장이기 때문에 그 구둘장 한 장의 그 높이만큼 뜨거운 열기가 계속 배인이 돼서 배인의 속도라든지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배연이 늦기 때문에 방이 따숩지 않고 이쪽에는 배연이 많이 되니까 더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두를 넣고 방이 균등하게 따숩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이 화정판으로 불을 고르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아궁의 불이 윗목으로 향해가 가가지고 주루뚝에 막혀서 양쪽으로 배연이 될 돼가지고 이 굴뚝으로 나갈 때 이쪽에 하정판을 이만큼 내려가지고 설치하면은 그만큼 배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쪽에는 미나리하게 배연이 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궁의 하열이 많이 가는 쪽으로 방이 더 뜨습니다. 그러한 불을 고르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이 화정판 설치가 되겠습니다.